네, 이 영화의 헤드라인입니다.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가을 소풍 풍경이 달라졌다고 합니다. 같이 배를 타거나 혹은 기차 여행과 전세 버스 대절, 또 비행기 단체 탑승은 사라지고요. 각 반별로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.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을 선택한 결과죠. 아니, 더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지하철 여행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단체 여행의 진풍경이 되어버렸고요. 학교는 수학여행 대신에 체험학습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.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부푼 설레임을 안고 추억을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일선 교육 현장들은 이 세월호 참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자니 이 교장 선생님의 배짱이 허락하지가 않고요. 또 학부모들 역시 단체 여행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안전사각지대는 숨어 있어서요. 시민들의 생명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. 이 근본적인 개혁과 총체적인 수술은 참사와 마주친 그때뿐인 미사 여구가 된 듯합니다.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여행 갈 수 없는 이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. 헤드라인 두 번째입니다.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.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9월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해서요. 이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정 취소를 받아들이든지 양자 택일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이 학생 면접권을 포기하면요. 이들 자사고가 제출한 개선 계획을 검토해서 2년 동안 이 지정 취소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즉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은 해당 8개 학교가 이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요. 그 내용을 검토해서 평가 결과에 반영시켜서 그 유예 기간 2년 뒤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이 구제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. 이에 따라서 자사고 측 일부 학교에서는 이 교육청의 구제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. 조희연 교육감, 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있어서 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에서요. 한 발을 좀 뺀 것 같습니다. 자사고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존 자사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, 또 자사고가 그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일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. 이 영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